안녕하십니까. 거진 여러분들,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어패류 중에 이 눈깔이 약 30개에서 40개 정도 있다는 이 어패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경남 고성에 도착했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이 또 양식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양식 과정이랑 또 맛까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한번 보시죠. 히릭. 오늘 손가락 많이 돌려버렸다. 자,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6시 17분. 바다를 여는 사람들은 다 빨라. 부지런하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타고 나갈 배는 태연호입니다. 배가 폭이 엄청나게 크구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거짓 뭐 족구해도 되겠네, 배 크기가. 이거 무슨 정치망 배 같아요. 정치망 배보다도 더 폭이 크다. 나도 적은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일하는 사람도 다 커. 다들 장신이야. 이 배는 몇 톤입니까? 이 배 18톤이요. 자, 여러분들 10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양시장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뭘 이런 가려주고. 가자, 들어가자, 뒤에. 여러분들 배가 무지하게 좋구만. 여객선 배 같아요. 양식이 몇 년이나 된 겁니까? 지금 한 6년 차. 아, 6년 차. 네. 아, 집안에서부터 한 게 아니라? 네, 저희 아버지 정치망 하셔가지고. 아, 근데 확실히 정치망 하는 사람 치고 내가 봤을 때 큰 배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니까. 야, 여러분들 배가 최신식이네. 낚싯배에 들어가는 것도 다 있네, 여기.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작업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200개면 2톤입니까? 예, 2톤입니다. 그리고 이 소개 한번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남 고성에서 홍가리 양식을 하고 있는 마빈수산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이 형님분도 있고 동생분도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형제들이 하면 좋지. 자, 여러분들 저 크레인으로 줄을 잡네. 아, 이 망을 타고 올라오네. 로라 희한하게 생겼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지금 올라옵니다, 이제. 아, 이거 다 일일이 풀어야 되는구나. 대부분 양식장 옆에 빠지를 놓고 이 작업을 한대. 근데 이 배는 배가 커가지고 네. 빠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계가 다 있구나, 배. 여기서 이제 선별하고. 세척하고.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제 올라옵니다. 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보여줄 녀석은 홍가리비입니다. 홍가리비. 비단가리비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네. 그날 붉은색 띈다고 해가지고 네. 홍가리비고 네. 비단가리비는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비단호처럼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나는 건 홍가리비고 비단가리비는 한 3월, 4월쯤에 네. 제철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에 몇 킬로나 됩니까? 한해 가리비 내용도 한 10킬로에서 한 12킬로. 거짓 하나에 한 200개 올려야 되네요, 그럼 거지. 네, 오늘. 근데 여러분들 이 굴들은 뭉쳐가지고 키우지만은 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이 가리비를 이렇게 키우는 이유는 있습니다, 따로. 가리비가 놀래면 막 뿅뿅뿅 도망가 버려 이러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통발처럼 생긴 데에다가 넣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가리비 아파트 올라옵니다. 와. 저거 200개야, 오늘. 지금 저게 빨간 줄이 입구를 열어주는 거예요. 한 방에 털어져, 그럼. 층이 몇 개 있잖아. 네. 두 번째 사이즈에 들어가면 작은 걸로 분류되고 깨진 거는 그 밑에고. 다 물론 개 중에 여러분들 선별하다가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네. 저희가 깨진 녀석들 엄청 체계적으로 나온다고. 자, 봐봐, 박 PD. 이 점점점 있지, 이거. 이게 다 눈이야. 한 30개에서 40개 가까이 된대. 사방, 팔방으로 눈이 있다고 봐야지. 빨리 물에 도로 집어 넣어줘, 막 그러지. 가리비 같은 경우는 한번 산란할 때 약 1억 마리 정도 난답니다. 그래서 박 PD, 뭐 탄생에 뭐? 상징이래요. 탄생의 상징이래. 네. 비너스 가리비 타고 왔잖아. 네. 나도 비너스는 뭐의 상징이야? 아름다운 그 여성의 상징 아닌가? 나도 이거 가리비 많이 먹으면 아름다워지나? 이제 봐봐, 뒤에, 박 PD. 눈으로는 다 못 담지, 이것을. 와, 경이롭다.
이 새벽에 바다 나온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이 홍가리비가 고성에서는 이 대한민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답니다. 그만큼 천혜의 바다라고 봐야지. 자란만, 자라 아니에요. 자란만. 가리비의 선별 과정과 세척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구만. 볼은 막 잡아 돌려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네들은 플랑크톤이나 그런 걸 먹고 살아. 지금 사이즈는 50이래. 크기가. 네, 큰 빈각은 여기서 선별이 안 돼서 저희가 직접 고르고 이제 이렇게 바다에 버리거나 이렇게 땅에 놔두다 나중에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9개월에서 약 1년 정도 양식을 한 가리비 사이즈랍니다. 근데 마초님, 저 한 망에 10kg인데 왜 11kg를 줘요? 이 어패류들은 언제나 로스가 있어. 이게 아무리 선별을 한다 그래서 혹시 빈 껍데기가 있을 수도 있고 죽은 녀석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저기서 물이 빠져.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10kg 오바를 줘, 무조건. 전복도 마찬가지야. 10kg 시키면 11kg 들어와. 로스 1kg를 주는 거지. 뭐 다 살아갖고 있으면 나야 땡큐지. 작업 속도량이 엄청 빨라요. 작업 속도 장난 아니다. 금세 저만큼 쌓았어요. 오늘은 200개밖에 안 된대. 200개 받겠냐? 이제 10개 했구만. 가리비 많이 먹어봤어요? 매년마다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부터가 시즌이야,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가리비 시즌. 우리가 겨울 되면 굴만 시즌일 것 같잖아. 가리비도 여러분들 엄청 여물었어. 이걸 또 치즈에다 살살 뿌려갖고 먹어봐. 에이씨. 우리나라에는 먹는 가리비가 약 네 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동해 쪽에 나는 큰 가리비, 그 다음에 해망 가리비, 그 다음에 남쪽에 많이 나는 홍가리비랑 비단 가리비, 이렇게 네 가지 종류라 보시면 돼요. 이 홍가리비 같은 경우는 이 국내산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온 해망 가리비를 개량 종류로 만들어 놓은 게 홍가리비예요. 지금은 뭐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좋은 거는 그냥 한국이라 해. 이렇게 가리비 대해서 잘 알아요? 네이버에서 다 봤지.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아파트처럼 생긴데 한 칸에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겁니까? 20마리, 30마리 정도. 20마리. 한 층에 말하는 거잖아요, 한 층마다. 굴은 종패를 키우잖아요. 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가리비도 종패를 받아서. 네, 처음에 요만한 사이즈? 1차, 2차, 3차 분망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망에 처음에는 많이 한 만 마리 정도 넣다가 천 마리씩 넣다가 사이즈가 크면 죽는 애들도 있고 깨진 애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걔네는 빼내주고 다시 이제 다른 망으로 그걸 세 번까지 하는 게 3차 분망. 이게 3차 끝내고 크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 들었죠,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박피디, 이리 와봐봐. 눈이 30개에서 40개인 이유가 있구만. 아래층, 위층 다 있단 말이에요. 눈가리가 뭐 렌즈를 꼈나 위아래로 색깔이 달라. 나 가리비 눈 처음 봤어요. 생각도 안 하고 먹으니까. 그러지, 저걸 누가 생각하고 먹어. 밑에 놔도 괜찮아요. 밑에 놔도 괜찮대. 한국말 나 나만큼 해보라. 양식장 사이즈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만 하면은 한 1.5헥타. 1.5헥타 몇 개 갖고 있어요? 네. 몇 개나 있습니까? 6헥타. 거침없이 올려보고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배가 굉장히 크죠? 실제로도 굉장히 큽니다, 배가. 저 검정 거, 검정 노란 게 시작 지점이네. 자, 도매 갈 거는 바로 배에다 옮겨보네. 출할 양은 거짐 끝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요만큼은 이제 다시 저 망에 넣어가지고 다시 또 키운대. 피해서 하는 작업들 한번 보자고. 기준치 미달들 다시 이제 저 안에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제 사이즈 미달들은 여기다 놓고 다시 또 갖다 넣는 것 같아. 맞겠지. 그러면 20, 30개 들어가겠지. 자, 이렇게 해야지 가리비가 안 나갈 거 아니야. 무는데 아프진 않거든.
깜짝 놀랬네. 이게 양식할 때 넣는 사이즈래? 8개월, 7개월 정도. 얘들 안 살고 죽은 거죠, 지금. 네. 출하 상품은 이 정도로. 너무 귀엽다. 나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귀여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지. 오염됐네. 뭘 오염돼. 그냥 제가 다시 갖다 걸어야지. 박필 이제 이것들을 아까 이제 선별해갖고 좀 작은 것들은 다시 양쪽으로 이제 가져가서 걸 거야. 아까 걷어왔던 반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몇 개에 하나씩 부표가 들어갑니까? 10개에 하나씩. 10개에 하나. 자, 여러분, 이 어장 자체는 더 키우려고 만들어 놓은 어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위에 있는 것들 보니까 그렇게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약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됐네. 4시간 만에 육지 입성. 야, 여기가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구만. 얘들은 해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좀 짜서 수돗물에 한 3분 넣어놓으면 네. 그러니까 뻘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짠맛이 좀 싫으시면 해감하시는 게 나아. 굴보다는 약하게 해감을 하네. 네. 굴은 막 잡아 돌려버리더만. 그냥 쩍 같은 거 있잖아. 쩍 같은 거 붙어 있던 것들. 그런 거 떨어지는 거지. 저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때 빼고 광내는 거거든. 세척가리비 깨끗해졌어. 이제 믿고 먹어도 되지. 원래는 스티로폼 썼었는데, 그거 이제 처리하기 힘들다 해가지고, 단가가 좀 나가도 그냥 종이 박스로 바꿨어. 그래서 이중으로다가 물 안 쓰고. 그 보시면 아까 저희가 11.5로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0에서 시작하거든요. 근데도 무게가 안 되는 게 저 돌리면 10%에서 20% 로스가 나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아, 안에 은박지가 있다. 네, 보냉 박스로. 이렇게 하면 이제 포장이 끝난 거예요. 10kg짜리 포장. 감사합니다. 네. 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 경남 고성에 위치한 마빈수산에서 이 가리비 촬영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마빈수산이라는 곳이 저희 또 구독자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분이 가리비에 대한 이런 거 촬영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갔다 온 겁니다. 뭐 광고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뭐 좋은 컨텐츠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뭐 거기서 뭐 저희랑 안 맞는 거는 또 못 가겠지만은 맞다 그러면은 저는 언제든지 움직일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리비 한번 먹어봅시다, 일단. 몇 킬로인가? 10킬로. 거짓 체험 삶의 현장이라 보면 돼. 이 세척된 가리비니까. 그리고 킬로당 지금 5,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저도 뭐 광고가 아니라서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또 결국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또 벌써 막. 그러지, 뜨겁다고 난리여 지금. 이거 뭐냐, 탁탁 이거 어렸을 때 우리 그 캐스터 뭐여 이거 이름이. 나 그걸 모르겠네.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 바람이 하는 게 좀 어렵네. 그러지. 이게 방금 막 고성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신중합니다. 일단은 입가심을 먼저 좀 하자고, 익은 걸로. 그러지? 그러지. 이거 버릴 거는 여러분들 옆에 또 우리 다 쓰레기를 그러지. 버릴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거 꼭 알맹이가 위로만 붙어졌군요. 그렇게 났어, 나가. 아, 그랬어? 그래, 전문가 아니야. 이거 뭐 얼마나 막 뜨겁냐? 나 또 영 여성스러워져 없다, 나가. 그러지. 다 이래야 돼. 아따, 맛있겠다. 그러지. 아따, 막 그림 나온디. 와, 비주얼 살아있다. 그래. 자, 여러분들, 소주 한잔 따겠습니다. 자, 여러분, 짜. 내가 봤을 때는 거짐 다 익었어. 이거. 그래, 익었어. 양념이 담으면 안 돼. 그러지. 맛이 예술이다. 여러분들, 방금까지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외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 치즈 이거. 뜨거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굴도 정말 맛있는데 11월 달 되면은 가리비, 굴 다 시즌이지. 담백하다. 굵어 먹는 맛이 있네, 치즈가. 여러분, 요 치즈에 기가 막히게 익었을 때 딱 이 상황이거든.
나는 치즈가 살짝 식어야지 잘 떨어지고 맛있구만. 그리고 네가 이 해산물을 또 그리 많이 좋아하진 않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거 준비한 게 있을게. 일단 맛있게 먹어 이거. 아, 알았네. 그래도 맛있네. 난 그래도 먹네 가리비는. 그래. 뭐 안 먹냐? 개불, 멍게, 해삼.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캠핑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독재지. 여기서 도심 속 캠핑장인데 바다도 있고 뒤에 바로 아파트고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한잔해. 또 금액도 싸 심지어. 그래. 여기도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에메. 조개구이집 가서만 먹었지 이렇게 먹으니까 색다르다. 대부분 뭐 2인용, 3인용, 4인용 막 이렇게 시키잖아. 몇 개 안 나오죠. 가리비는 인당 하나야. 이렇게 먹어볼라 그러면은 그렇지. 몰라. 근데 조개구이집에서는 굴보다는 가리비지. 그렇지. 가리비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더만. 맛있잖아. 이렇게 안 해도 삶아 먹어도 맛있어. 쪄서 먹어도 맛있대요. 어. 나는 가리비를 먹어보면 여러분들 100% 익으면은 좀 맛이 없어. 수분이 좀 있게 쪄든가 혹은 여기서 80만 익히든가. 회로도 먹는데 뭐 이거 회로 좀 먹을래? 아니 내가 까면 안 되겠다. 껍질이 나한테 뭐 하자본다. 나 할게. 제가 봉투를 일부러 저기 옆에 놔뒀어요. 아 그랬어? 아주 잘했어. 뜨겁냐? 국물이 닿게 국물이 닿게 막 뜨겁네. 잠깐 바꿔줄까? 아니 괜찮네. 그래 이제 백초 애들은 안 뜨거워. 몇 분이서 왔었어요? 우리 셋이서 왔습니다. 와 치즈 늘어난 거 보소. 나는 좀 익혀갖고 먹는 게 좀 낫겠네. 지금 익은 거 아니야? 아니야 좀 더 익혀야 돼. 아 이거 치즈 긁는 맛이 있다니까? 박피디 하나 먹어. 말이 안 돼. 좀 더 익혀야 돼. 이거 있잖아 이거. 스타일이 아니야. 네가 스타일을 정하려 그냥 왜? 아니 좀. 딱, 그래? 뭐 차례 거냐? 버퍼링 걸려보네. 그런가? 나는 부글부글 끄는 걸 용서를 못해. 이게 그 유명한 모짜렐라요? 모나리자? 치즈 이름이? 모짜렐라잖아. 헷갈리는 거? 니 뭐라고 할까? 니가 말하면 다 있는 것 같아, 그거. 표정도 안 바뀌고 얘기해볼게. 햇반 메뚜기나 진짜 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 쌀 키우는데 메뚜기 뜯어내기잖아. 그거 나 진짜 메뚜기인 줄 알았어. 아니, 메뚜기 쌀이 있더라니까? 아따, 또 거짓말 해보래. 이거 검색에 바로 나와본다, 메뚜기. 우리 메뚜기 쌀 검색해봐라. 거짓말, 참말인가? 뭐 치즈 봐라 치즈 봐라. 아 해봐. 아 해. 근데 오랜만에 먹어요 가리비. 그러지. 이 한 시즌이 지나면 못해도 10월에서 11월에 먹어야 되니까. 그게. 이걸 또 단풍 가리비라고도 부르거든. 단풍잎 있을 때 거시기 한다고. 그게. 색깔도 비슷하고. 근데 비당 가리비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는 홍가리비입니다. 비당 가리비는 얘랑 종이 달라요. 국물이지. 아 이게 우리 핫도 치는 것 같다 야. 핫도를 아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 아따 그래도 미나토 좀 차봐야지. 나는 근데 노름을 못하네. 나도 못해. 나는 할아버지 때 어렸을 때 미나토는 쳐봤지. 아직 숫자를 못 세거든. 생긴 거랑 달라 내가. 그 컴퓨터에 맞고 치잖아. 맞고를 안 치잖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아니 노름을 안 좋아한 게 맞고도 안 한다니까. 아니 맛있다. 그래 맛있어. 이 네온 사이드가 있는 이 도심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 기분에. 그러지.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 찻길입니다. 박필이 배고프냐? 네. 내가 먹어도 맛은 있다.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캠핑가도 맨날 그 고기 당겨서 구멍좀 하고 그래도 이거 한 뭐 2kg, 3kg씩 사갖고. 아하. 어? 전복은 비싸니까 가리비 얼마나 싸냐? 가져갖고 애들도 주고 막 이러면 꼬아갖고 주면은 기가 막히지. 전복은 반씩 비워 먹어봐야 되지만은 온놈씩 먹을 수 있어. 근데 나는 전복도 온놈씩 먹는데. 작가는 거? 아니 우리도 한 12미, 13미는 온놈으로 먹어야지. 좀 먹어. 두 개씩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좀 구워보게. 자 곽PD 우리 제주도 흑돼지 한번 주소. 제주도 흑돼지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 형님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 마크가 발린 걸로. 근데 일부분만 좀 잘라갖고 왔습니다. 또 껍질이 뒤로 가게, 밑으로 가게. 아 그러지, 그렇게 해야지. 야, 뚜껑 뭘 덮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없는데 뚜껑이? 흑돼지에 단풍했어. 그래 딱 해보면 영감 헛소리 해보네. 아따 광학버스 지금 단풍 와봤다. 저기 이제 묻지마 관광이거든. 네 옛날에 그걸 아니야. 뭐. 탄행하다 보면 중간에 밥집 있고 보리밥집 알고 젓갈에다가 그거 먹고 난리가 났다. 소화가 금방 돼갖고 계단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뭐 힘을 다리에 힘을 줄게 막 깨우락지가. 아 방구가? 거 지금 추진력을 얻어붙구만. 그러지. 또 깐가? 또 가야지. 또 일해야지. 몇 분 오셨어요? 세 분 왔습니다, 세 분. 좀 더 익혀서 드세요. 손으로 해, 손으로. 뭘 손으로?
안 뜨겁단께. 그래, 와. 기가 막히게 이거 없다. 와, 왔다, 야. 좋다, 야. 이제 딱 뚜껑으로 딱 덮어놔야 되는데. 아, 기다려봐. 슬슬 하다고 가리비 몇 개 쭉 먹다 보면 또 이제 TV 까야 돼. 누가 그 댓글에 니 보면 오늘 충격 먹을 수도 있어. 왜? 그린 날에는 못생겨서 좋아요. 막. 누가? 아니, 오늘 댓글에 있더라고. 나가 봤을 때 니 못생기지 않았어. 긴 있는 얼굴이거든. 올겨울에 나는 살짝 나 좀 실라네. 쌍꺼풀 하고 코 좀 세우고 바로 김범수 따라가는 거야. 야, 맛이 없으면 이상하겠다. 그냥 안주가 없으니까 쌀쌀하네. 그런가? 한잔 해보소. 가리비 익은 놈도 있을 거네. 가리비는 본연의 맛으로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야. 까. 비상, 비상. 뭘 비상? 불 난다고. 나 그 중간 라인만 불이 나오네. 기름이 떨어질게, 그렇지? 좋지. 어? 에, 기술이란게. 장기 자랑 해보고, 뭐. 봐봐, 각부인들 자글자글 험해. 익는다니까. 그러고 좀 이따 이제 칼로 탁탁탁탁 썰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야. 그때 완전 왔다, 요. 신기술 다 나와보구만. 아, 따라주소. 아, 나 기, 기포주네. 아따, 뭐. 기포주, 봐봐, 기포가. 옛날에 뭐, 바텐더였는가? 아니네. 18단짜리네. 여기 딱 한 번만 더 굽고, 딱 해갖고, 조셉을 제. 제주도 흑돼지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또 이래도. 자, 커팅 해봅시다, 여러분들. 칼이 들어가도 안 된다. 야, 안에 기가 막히게 이거 없다. 진짜, 봐봐. 이거 한 점씩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썰어놨냐? 그러면 어떻게 먹어, 이걸? 맞다, 뭐, 스테이크 안 먹어봤는가? 아, 스테이크. 그래. 아, 이게 뼈가 있어야거든. 이빨 빠져본 거 아니야? 오물오물해갖고, 이거 옛날에 다 씹었는데, 오물오물해갖고, 이것만 빼보라. 그러지. 지나가는 우리 구독자분들 있으면 나 진짜 한 입씩 드리고 싶네. 우리끼리 묶여, 이건 아깝다. 그래. 어차피 다 묶던 것 같은데. 제주도 흑돼지의 맛을 한번 보겠어. 새코 잡는 소리가 나버려. 쇳덩어리 잡는 소리가.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익었는지 제가 먼저 맛을 좀 몰랍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자체 모자이크 처리니까. 자, 아따, 벨라네 오늘. 아따, 그 시벨놈들한테 먹고 그 냉개가 난. 못 본 분도 있겠지만 시벨놈이 프랑스어로 꽃미남이랍니다. 네, 요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칭찬이에요, 칭찬. 잘 익었어. 아따, 맛있다 이거. 여자한테는 좀 클 수도 있어. 뼈 없어.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응. 오늘 굶었는가? 오늘 많이 굶었네, 우리. 새벽 4시부터 촬영하고 왔고, 지금 니랑 또 술 먹고 있으니까. 예. 겉바 속초가 아니야. 자, 한번 진짜 제대로 된 거 한번 먹어봅시다. 와, 맛있다. 수색구니까 훈연의 냄새까지 해가지고 기가 막히네. 그 삼겹살하고 그 일반 돼지하고 좀 다르구만. 그냥? 조금 맛이 좀 다르구만. 물 파기 싫었네, 이제. 배가 이제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 입가심을 또 한번 해봐야지. 라면 한번 먹어야지. 그러지. 야, 라면 물 기가 막히게 맞지? 하나 반, 둘. 가리비가 근데 좀 들어가줘야지. 고객님. 이래가지고 나중에 익으면은 얘기만 이제 살짝 끄집어 빼면 돼. 야, 김이 나온대. 나도 나. 한 2kg 정도 남았네. 음에 뜨거워라. 아, 나. 딱 이렇게 조개가 익어줘야지. 에이, 아직 멀었단께. 멀었어? 그러지, 냄비 화나지? 이게 이제 조개 국물이 들어간 계기들이 이렇게 탁하게 끓는 거야. 박피, 니부터 먹어봐. 많이 줄 생각도 없어. 됐어. 그래. 가리비가 들어간 라면은 어떤 맛일까? 벌써 해물 맛이 나지, 박피, 어때? 바다향이 나. 그러지. 그냥 신라면 맛은 아니야. 향이 난다니까. 씨발, 또 개구라. 씨발, 개구라 아니냐고. 들어갈 때 안 됐냐고. 들어갈 때 됐지. 아니 왜 이러냐 이거. 아, 광빈이 여기 뱉으면 안 돼. 아, 추운 게 개구락질 들어갈 때 됐지. 나 진짜 못 먹었다. 아니, 들어갈 때 됐지. 내가 됐는데.
자연적으로 나온 걸 어찌 거냐. 구독자분들 못 들었는데. 상속의 그립 땅초. 그래, 그래. 아니, 광빈이 운다 울어. 아이, 아, 진정해야 돼. 아, 그 소리 안 넘어갈 것 같아. 미안하다. 들어갈 때 됐는데, 나 지금 안 들어갔네. 아니, 한 끼도 안 먹고, 갑자기 이제 이걸 먹으니까, 속이 그렇게 좋진 않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절이 늦어버렸네. 너무 덥다. 목도 아프고. 뭐 맞을지 모르겠네.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또 고성에 있는 마빈 수산에서 이 가리비 가져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뭐 가리비뿐만 아니라 흑돼지까지 정말 진짜 맛있게 먹어봤는데 특히 가리비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안 먹으면 또 내년을 기다려야 돼. 나는 아까 전에 해산물 잘 안 먹잖아. 그러지? 근데 해산물 먹으면서 이 정도 무거 정도 하면은 진짜 맛있다. 그래. 그만큼 맛있다는 거야. 그 전에 취해봤을 건데. 그래. 여러분들도 혹시 또 뭐 가리비 드실 생각이 있다면은 마빈수산에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또 시청해준다고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응? 이거야? 아, 그래도 이거야.